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출은 저희가 보궐선거인 점 등을 감안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별도의 후보들 토토파이는 같지 않고요. 네. 저희가 오늘 선관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전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분 여러분, 오늘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사의를 맡게 된 선관위원 현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정견 발표 그리고 투표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발상권 양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환농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공청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성원동은 그릴 텐데요. 성원보고 이후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적원 총 168명 중 현재 70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애. 순국선열과 호흡명령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대선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송옥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송옥주 간사입니다. 선거관리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22차 당무위원회 의결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였고 위원장의 변재일 위원, 간사의 송옥주 의원, 위원의 최기상, 한준호, 홍정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일, 선출 방법,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아 기호 1번 김민석, 기호 2번 홍익표, 기호 3번 우원식, 기호 4번 남인순 의원으로 후보를 확정하였습니다. 9월 25일 기호 3번 우원식 후보가 사퇴하여 현재 후보는 기호 1번 김민석, 기호 2번 홍익표, 기호 4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석 최고위원이신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녹색병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를 저희 최고위원들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배웅하고 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운 이재명 대표를 보내드리는 마음은 정말 찹찹했습니다. 처연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데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눈빛에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후보의 출사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훌륭하시고 또 당을 지키고 또 당을 한 대 묶어 세우는 데에 대한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분 어느 분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라 믿고 민주당은 항상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와 전통이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주재하시는 변재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월 28일 박광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다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간에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는 법원에 출두하셔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은 원내대표 선거를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 그런 조치까지 했던 만큼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들 착잡한 심정이시겠지만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라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들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당원들하고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 심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임 박광훈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사태 발생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혼자 지시겠다 하면서 자진해서 사퇴하셨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면서 나타난 이 지휘부 공격 상태, 당대표는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런 상황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사퇴한 닷새 만에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그 선거관리 그 의원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착잡한 그런 심정이시겠지만은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취할수록 거기서 그 벗어나고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의 고견을 들으시고 진짜 우리 당의 의지를 조기에 수습하고 통합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정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사퇴한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서 세 분의 현재 학자로 계신 세 분의 후보들께서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개표 시작 전에 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합의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시기에 당의 의지를 통합과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에 대한 염원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서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저한테 전달해서 낭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개표 진행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선관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후보들 간의 합의문은 공보부를 통해서 필요한 기자분들께는 안내를 해드립니다.